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좀 평소에 리액션 해보고 싶었던 비디오를 볼 거예요. 오늘도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좀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해서 되게 요즘 기분이 좋고, 생각보다 저의 어떤 낮은 퀄리티의 비디오지만 굉장히 저희 비디오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인진의 리액션 비디오를 처음 시작했죠. 사실 그때는 진진이라고 읽었다가 몇몇 구독자분들이 진진이 아니고 기인진이다 라고 한글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대로 읽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어요. 되게 좀 놀랐거든. 제가 좋아하는 바이브를 갖고 온 곡이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기인진의 2020년 8월 15일 날 올라온 핫보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비디오가 굉장히 좀 좋아가지고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댓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없는데, 이 비디오는 어떤 특정 레전드 아티스트들을 오마주한 뮤직비디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이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90년대 미국의 남부 힙합씬에서 최고의 랩그룹이었던 핫보이즈라는 랩그룹입니다. 핫보이즈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지금은 유명한 랩 슈퍼스타가 된 릴 웨인이 있고, 이지가 있고, 털크가 있고, 주브나일이 있습니다. 이 4명의 랩그룹이 남부 힙합이 그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 씬을 지배했던 랩그룹이었어요. 지금은 이들의 음악이 다시 좀 회자되고 이제 요즘 레트로한 감성들이 또 다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핫보이즈에 오마주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합니다. 뭐 전 대표적으로 타이가도 있었고, I'm a hot boy, free BG. Free to call the five, let the streets. 오래전이지만 2 Chainz도 있었고. Man in my city, yeah, they call me titty, yeah. Bad bitch with me, yeah, she's a ditty, yeah. 그런데 기인진이 바로 이 핫보이즈를 오마주한 뮤직비디오를 내놓게 됩니다.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패션이나 이 랩플로우만 듣고는 누구를 오마주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뮤직비디오의 디테일 하나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인진의 핫보이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Oh. 이렇게 동네 분위기나 느낌이 뭔가 그 미국의 남부 지역 서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느낌을 약간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 것 같아. I'm paying homage to one of my... 저 방금 지금 보시는 뉴에라 캡, 피리 캡, 저게 이제 다시 유행을 하죠. 원래는 저 같은 이런 볼캡 스타일의 뉴에라들이 유행을 최근까지 했다가 요즘 일부 래퍼들이 다시 이제 클래식한 뉴에라 캡인 59 피리 캡을 착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특히 90년대 때는 저 모자가 더 유행이었으니까. 그렇지. 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거 하나. 지금 패션들을 보시면 굉장히 심플해요. 화이트 무지티에다가 그냥 데님진에 피리캡을 쓰고 달려가는 장면을 찍고 있죠. 저게 예전에 핫보이즈가 주로 입었던 패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때는 좀 더 이제 여유 있는 티셔츠였죠. 큰 무지 티셔츠에다가 그냥 데님 청바지에다가 나이키 에어포스 원 신고 뉴에라 피리캡 쓰고 그때 랩을 하고 다녔던 그때 바이브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행이
좀 더 슬림해지고 타이트한 바지들을 입는 것이 유행이 됐지만, 물론 한국은 지금 약간 여유 있는 플렉시블한 의류들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어찌됐든 긴지는 핫보이즈의 그 패션들도 오마주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제 저런 장면들을 이제 그 경찰에 쫓겨서 달려가는, 도망가는 장면들을 많이 찍는 거죠. 저런 것도 디테일하지. 바이브가 너무 좋아. 여기 들어봐. 이 랩 플로우 들어보세요. 자, 이 랩 플로우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바로 핫보이즈의 멤버인 주브나일의 아주 엄청난 히트곡이 하나 있어요. 바로 Back That Thang Up 이라고 하는 곡인데, 이 Back That Thang Up이 엄청난 인기를 거둡니다. 그때 이 Back That Thang Up의 인기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주브나일의 중독적인 랩 플로우예요. 지금 긴지는 그때 주브나일의 랩 플로우를 그대로 오마주로 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박수 치는 저런 파트들 있죠. 저런 게 다 썰던 힙합의 그 느낌들을 다 가져오는 거라니까. 야, 고증을 너무 잘했어. 야, 휴스턴. 휴스턴 후디에다가 휴스턴 노예라 저렇게 착용한 거 보세요. 와, 저거지 저거지. 야, 나도 이거 뮤직비디오 보면서 저 59 피리캡을 다시 사고 싶어졌어. 요즘 저 모자 쓰는 게 다시 유행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되게 요즘 생각해보면 그래. 특히 힙합에서는 유행이 점점 돌고 도는 것 같아. 그쵸? 이런 파트들 있잖아. 레트로한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한 트랙이에요. 사실 이 미디어의 조회수가 힙합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곡인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157만 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해요. 굉장히 잘 연출된 비디오야. 고증을 너무 잘했거든. 오. 중간에 오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미국의 남부 힙합 더리 사우스에서 만드는 트랙들마다 이제 추임새처럼 넣는 건데, 저런 것도 고증을 하네. 완전 올드스쿨한 바이브가 이 미디어는 트렌디한 느낌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은 느낌? 야, 이거는 힙합식으로 표현하면 몽골의 어떤 힙합씬의 스트리트 앤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야, 이거 진짜 핫보이즈 고증을 진짜 잘했다. 저도 핫보이즈의 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릴웨인, 주브나일, 비지, 뭐 털크 다 좋아했거든. 와, 그때의 캐시머니 레코드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캐시머니 레코드가 미국 남부 힙합의 역사적인 레이블이에요. 지금 그 캐시머니 레코드의 산하 레이블에 릴웨인의 영머니 레코드가 있고, 그 영머니 레코드에 누가 있느냐, 니키 미나즈와 드레이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올드스쿨 서던 힙합의 어떤 느낌들을 뭐 패션, 뭐 랩 플로우, 뭐 뮤직비디오의 어떤 디테일한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면서 오래된 힙합 팬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고증을 잘했다. 뭐 타이가나 투체인즈 같은 래퍼들도 뮤직비디오에서 고증을 되게 잘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유에라 피리캡을 사고 싶게 만들어지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을 했거든. 이제 다시 써보면 또 느낌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긴진이 되게 트렌디함이 뭔지를 잘 아는 것 같아. 아, 이것도 굉장히 래퍼들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트렌디한 게 뭔가 새로운 거를 가져오는데 뭔가 미래적인 지향적인 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레트로한 느낌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요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도 트렌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힙합의 측면으로 보면 진짜 잘 연출된 비디오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